이번 시간은 소수 첫째 자리 더하기 정수 덧셈에 대해서 학습하겠습니다. 세로셈은 자리수를 맞추어 계산합니다. 3과 2는 1의 자리수이므로 이렇게 맞추어 적습니다. 3의 소수 첫째 자리수는 0이므로 이렇게 소수점을 찍고 0과 8을 횡에 맞추어 적습니다. 다음으로 선은 자를 이용하여 이렇게 긋습니다. 계산은 소수 첫째 자리부터 시작합니다. 0 더하기 8은 8. 다음으로 1의 자리를 계산합니다. 3 더하기 2는 5. 그리고 위에 소수점 자리를 맞추고 소수점을 그대로 내려서 찍습니다. 마지막으로 위에 식에 답을 적습니다. 이것으로 세로셈 계산이 모두 끝납니다. 그럼 연습문제를 풀어볼까요? 일시정지 버튼을 누르고 연습문제를 풀어봅시다. 모두 푼 후에는 재생 버튼을 눌러 정답과 비교해보세요. 그럼 답을 비교해볼까요? 1번 5 더하기 3.7 정답은 8.7입니다. 2번 6 더하기 2.9 이 문제도 1번과 같은 방법으로 풀면 됩니다. 정답은 8.9입니다. 두 문제 모두 잘 풀었나요? 마지막으로 오늘의 학습을 정리해보겠습니다. 세로셈은 자리수를 맞추어 계산합니다. 다음으로 선은 자를 이용하여 이렇게 긋습니다. 계산은 소수 첫째 자리부터 시작합니다. 다음으로 1의 자리를 계산합니다. 그리고 위에 소수점의 자리를 맞추고 소수점을 그대로 내려서 찍습니다. 마지막으로 위에 식에 답을 적습니다. 이것으로 세로셈 계산이 모두 끝납니다. 오늘의 학습을 마치겠습니다.